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술잔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술잔, 정철호. 인생이란 술잔은 마셔봐야 한다. 때론 쓰디쓴 술도 달콤할 때가 있고, 때론 달콤한 술도 쓰디쓸 때가 있다. 하지만 당신과 하는 술은 언제나 술술술.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내일 갑자기 유명한 작가가 될지, 아니면 내일 운명을 다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고, 오늘이 행복해야 내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운명이란 것은 정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운명을 모르기에 준비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깊은 맛을 느끼게 되면 마셔봐야 합니다. 그래도 맹물을 마셔도 진정 원하는 법과 함께,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마신다면 맹물은 더 이상 맹물이 아닌 것입니다. 술잔, 정철호. 인생이란 술잔은 마셔봐야 한다. 때론 쓰디쓴 술도 달콤할 때가 있고, 때론 달콤한 술도 쓰디쓸 때가 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하는 술은 언제나 술술술. 네, 오늘은 술잔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